굉장히 춥네요 일단 오늘.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발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. 여러 층에 이제 윤지성이 살고 있거든요. 여기서 제가 창밖에도 보고 있고 거울 속에 거울도 보고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. 제가 책도 읽고 뭐 그런 곳이에요. 다녀오고 놀러오세요. 제가 맛있는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. 비디오의 이제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상 속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. 제가 처음에 이제 감독님과 미팅했을 때도 이 장면이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아주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세트장인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예쁘고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. 이 씬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다른 환상 속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구름 위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고생해서 찍어주신 뮤직비디오이고 제가 또 데뷔하고 처음으로 찍는 첫 솔로 뮤직비디오인 만큼 고생 많이 해주시고 다들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찍었으니까요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인더레인 타이틀곡도 뮤직비디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